마음으로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이 단어, 이 설레를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맞죠. 박수를 주시고요. 자, 이제 수업 가까이 붙으셔서 허객 통계를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람이 준비한 서약서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자, 신랑 신부는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애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님께서 서약서를 잡으면 더 좋겠죠. 네, 같이 잡아주시고. 준비되시면 천천히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신랑의 서약.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마주보며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내 차디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사람, 내 숙교를 느끼고 무한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행복을 나눌 사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얼굴에 입맞춰준 사람, 잘 자라는 인사와 잘 자지 않는 인사를 나눈 사람, 나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하루하루로 만들어줄 유일한 나의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삶의 이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식구 박지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2017년 6월 9일 신랑 박성민. 박수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제 한 평생을 이렇게 손잡고 함께 가야 할 사람, 뒷모습만으로도 나를 안도하게 해주는 사람, 나의 정신없는 투자와 삶의 힘든, 일상의 피곤함, 그리고 대책 없는 애교들을 언제나 묵묵하게 받아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오빠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사랑스러운 나의 남자가 되어주는 유일한 나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이 꿈을 거리는 산길 같은 인생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같은 내 사랑, 바다같은 내 사랑, 자연을 닮은 내 멋진 신랑 박성민을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2019년 6월 9일 신부 박지혜.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 얼굴만 해드리면 목소리도 아름답죠? 네! 아나운서.